학생들 작품 영상 편집을 하다가 이거는 제가 진짜 특별하게 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금촌초등학교 6학년 오미진 학생의 작품입니다. 5차시 수업을 하고 마지막 6차시에서 이제 미션을 준 건데요. 10렙에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구르고 점프하는 미션들을 이제 다 넣어라 라는 게 이제 큰 미션의 틀이었고요. 색상이나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미션 수행 능력도 뛰어납니다. 1시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만들어냈어요. 작품의 이름은 이제 고래라고 합니다. 이제 고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떻게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갈지 보이시나요?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러면 플레이를 눌러보면 뿅! 떨어져서 지금 마지막 볼링핀까지 스트라이크. 진짜 완벽하게 미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고요. 그러면 이제 공이 점프를 딱 하면서 반대쪽 공을 쳐서 딱 맞춰서 이제 도미노가 와다다다 쓰러지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공이 이제 튀어나갔나 봐요. 여기에 이렇게 살짝 벽을 또 만들어 놨어요. 레일에 따라서 공이 굴러간 다음에 여기 이제 깔때기 안에 딱 들어가서 공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볼링핀까지 이렇게. 오, 너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준 오미진 학생에게 박수를 보냅니다.